달걀이 학생에게 좋은 이유.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기억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다.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다. 달걀은 각종 영양소의 보고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달걀의 노른자에 사람의 뇌나 신경조직을 만드는 지방과 인지질이 들어있다.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은 두뇌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산을 도와준다. 이 성분은 학습능력과 깊은 관련을 가진 물질로 언어와 인지능력을 높인다. 달걀을 꾸준히 먹으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다. 기억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달걀은 레시틴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 중 하나다. 사람의 뇌는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30%가 레시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시틴은 기억의 저장과 회생에 필요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기억력 증진과 뇌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다. 달걀이 학생에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책을 많이 보는 학생들의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달걀에는 루테인과 지아크산틴이 풍부하다. 루테인은 사람의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 성분이다. 이 성분이 안구의 산화와 노화를 막아 시력 감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 달걀을 섭취하면 녹내장과 황반 변성 등의 발생률을 낮춰줄 수 있어 좋다.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달걀 섭취를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 영양 관련 자문기구인 식사지침자문위원회가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과잉 섭취를 걱정할 영양소가 아니다 라고 발표했다. 달걀의 식이성 콜레스테롤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 뚜렷한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달걀은 각종 영양소의 보고이다. 무엇보다도 달걀이 학생에게 좋은 이유는 달걀에 각종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걀에는 비타민 A와 B1을 비롯해 철분, 아연, 인 등의 성분이 들어있다. 또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항산화제인 셀레늄도 들어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아침에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포만감으로 인해 간식을 덜 찾게 된다. 열량 섭취를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